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9일 살생부 발언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자신이 정두원 의원에게 친박계로부터 받은 40명의 살생부 명단을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제 입으로 문건, 살생부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없다라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누구로부터도 또 어떤 형태로든 공천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말을 들은 적도 없다라면서 다만 최근에 정가에 떠도는 말을 종합하면 이들이라는 말을 들린다고 한 것은 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친박계는 살생부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로 규정을 하면서 사과와 함께 당 대표 퇴진 문제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갈 수는 없다. 김 대표의 의도가 뭐가 됐든 청와대 혹은 친박에서 공천에 불순한 의도로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아무리 올바른 공천을 한다고 해도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텐데 공관 위의 신뢰와 또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면서 지금부터 공천이든 뭐든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는 뜻이라고 사실상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른 친박 의원도 공관위의 정확한 공천 심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힘을 빼려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면서 김 대표가 실체도 없는 살생부를 여러 의원들에게 흘리는 일종의 치고 빠지기식 전술 같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새누리당 살생부 논란은 정두원 의원이 지난 27일 당 공천 심사장에서 25일 김 대표의 측근이 김 대표가 친박 핵심으로부터 현역 의원 40여 명의 물갈이 요구 명단을 받았는데 거기에 당신 이름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부 파열음이 촉발된 바가 있었습니다. 진짜 사나이의 여군 특집에 출연한 전효성이 역시나 치킨 논란으로 입소 후에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28일 MBC 일밤 진짜 사나이 의무 부사관 편으로 꾸며지는 여군 특집 시즌4에서는 김성은, 김형희, 공현주, 피에스타 차우루, 애프터 스쿨, 나나, 이채영, 치크릿 전효성, 트와이스의 다현 등등이 출연을 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선 국군 의무학교에 입소한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특히 전효성은 입소할 때 팬들이 정성스럽게 선물해준 통닭을 들고 입소를 하면서 교관들에게 아주 단단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입소 전부터 벌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중대장은 통닭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전효성에게 아주 실망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는데 또 이후에 체력 검정 테스트에서 전효성은 팔굽혀펴기는 물론 3km 장거리 뛰기에서도 아주 약한 체력을 드러내서 구멍병사로 낙인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거리 뛰기에서 뒤처지는 전효성을 향해서 한 교관은 통닭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등 이 통닭 사건이 앞으로도 이 전효성에게 파란만장한 훈련 강도를 불러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감하게 했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전효성은 연습생 시절에도 전교 3등까지 하는 등 학습에 남다른 재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녀는 반전, 활약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한편 과거 전효성은 TVN SNL 코리아에 출연해서 자신의 노출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SNL 코리아에서 MC 유희열이 최근 몸매에 관한 그런 악플을 많이 받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전효성은 사실 상처를 안 받거나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효성은 무플보다는 악플이 연예인으로서 더 좋은 것 같다. 하나하나 다 소중하고 감사하다. 그런 것도 없었으면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 복에 겨운 걱정인 것 같다. 라고 말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참 여군 특집 우리 그 여배우들이나 여가수들 많이 고생하는 모습들이 처음에 선보이는데 나중에는 또 역전의 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전효성 씨 앞으로 더욱더 활발한 모습, 멋진 모습을 진짜 사나이에서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배용준, 박수진 부부가 2개월째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원정 출산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9일 오늘이죠. 연예매체 더 팩트는 배용준, 박수진 부부가 지난 21일 하와이에서 운동복 차림으로 해변 렌트하우스를 나서는 장면을 촬영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매체의 카메라에 포착된 두 사람은 각자 물병을 든 채 운동화 차림으로 대문을 열고 나서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배용준, 박수진 부부는 지금까지 두 달째 하와이에 머물면서 제2의 신혼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 부부가 머물고 있는 카일라우 휴양지내 비치하우스는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고급 주택으로 월 최소 2만 달러 이상의 렌트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일라우 라니카의 비치는 또 세계 3대 해안 절경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매년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휴가를 즐기는 휴양 명소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두 사람이 오랜 해외 체류 기간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수진 임신설 또 원정 출산설 등등이 나돌고 있습니다. 박수진은 화보나 광고 촬영 등을 위해서 잠시 귀국했다가 하루 이틀 정도 머물고 다시 출국하고 있고요. 또 배용준은 심지어 호놀룰루 칼라쿠아 거리에 카페 고릴라를 열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개된 사진 속에서 박수진은 소문과는 좀 달리 결혼 후 직후와 모습과 다름이 없는 아주 늘씬한 몸매를 나타내고 있어서 임신설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배용준, 박수진 부부는 사귄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27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남해에서 신혼여행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두 달째 하와이에 머물면서 골프 라운딩은 물론 유명 식당과 또 쇼핑센터 등을 오가는 장면이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갖가지 그런 소문들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배용준 씨 좀 나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박수진 씨가 이번 기회에 좀 빨리 임신이 돼서 좋은 소식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네요. 29일 미국 LA 돌비 극장에서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은 단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남우주연상 수상 여부인데요. 이 디카프리오는 지금까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1회 또 남우주연상 3회에 노미네이트 됐지만 단 한 번도 수상의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타이타닉이 11개의 부문을 휩쓸었을 때도 이 디카프리오는 후보에 한 차례도 오르지 못했는데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디카프리오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라는 영화로 남우주연상에 노미네이트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이 수상 요구에 관심이 한껏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디카프리오가 이번에 남우주연상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마션의 맷 데이먼, 스티브 잡스의 마이클 패스벤더, 또 데뉴 시걸의 에디 레드메인, 또 트럼보의 브라이언 크랜스턴을 물리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 국내 그 방송 중계를 맡았던 이동진 영화평론가는 정말 뜨거운 응원이다 라면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기승전 D라는 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평론가는 이 수많은 남우주연상을 휩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카프리오가 예년과는 좀 다른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2년 전에도 이 강력하게 후보로 거론이 되기도 했지만은 당시에 매튜 맥커너이가 상을 받게 되면서 또 허탈해지기도 했었는데 좀 안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4관왕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조지 밀러 감독의 부인이기도 하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마가렛 식셀이 편집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 한편 이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이병헌이 아시아 배우 최초로 시상자로 나서서 무대에 섰을 뿐 아니라 조수미가 OST 부문 후보로도 시상식에 참석해서 큰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하위 20% 컷오프에 해당이 돼서 공천에서 배제된 전정희 의원이 29일 결국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로지 국민과 지역민만을 위해서 묵묵하게 민생 정치를 실천해온 저에게 컷오프 대상이라는 전화 한 통으로 명예를 짓밟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컷오프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공천관리위원회와 또 중앙당 어느 곳에서도 명쾌한 답을 받지는 못했다면서 이의신청조차 애초부터 무임했다라고 강한 어조로 당을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또 외부 인사를 정략적으로 공천하기 위해서 현역 여성 의원에게 하위 20%라는 불명예를 안겨서 전치 생명을 끊어버리는 당에 더 이상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겠나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 의원은 기자회견 뒤에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라면서도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국민이 된 합류 의사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지는 않았다라면서 제의가 만약에 온다면 생각해보겠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한편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비대위원회를 갖고 국민의당 천전배 공동대표의 지역구죠. 광주 서을에 영입인사인 안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는 우리 당 총선 승리와 또 호남 민심에 부합하는 최적의 후보라면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 경쟁력이 확인된 후보로 광주시민 민심 공천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서울은 제1야당 더민주의 신인과 또 국민의당 대표인 오선 출신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이 두 야당의 자존심이 걸린 격전지로 부상을 하면서 과연 앞으로의 향보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무가 배윤정이 개인 SNS에 결국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배윤정은 29일 오전 오늘 감동적으로 마리텔 촬영을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라면서 제가 방송 중에 너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어서 잘 해보려고 하다가 역시 방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느꼈다면서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오늘 참 좋은 경험을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르모트 PD님, 작가님들, 가희 그리고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눈 많이 오는데 눈길 조심하세요 라고 생방송 직후에 태도 논란에 휩싸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배운정은 EXID의 위아래 춤 등을 히트시킨 아주 유명한 안무 전문가인데요. 앞서 배윤정은 28일 오후 다음 TV파수 통해 진행된 MBC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가희와 함께 출연을 했었습니다. 이날 배윤정은 모르모트 PD에게 엠넷 프로듀스 101에서 선보였던 핑미, 댄스 등 여러가지 춤들을 스파르트식으로 가르치던 중에 채팅창을 보다가 손가락 욕을 하거나 또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는 모르모트 PD에게 비속어로 함부로 대하는 듯한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전반전 2위를 기록하면서 배윤정과 가희는 첫 출연부터 아주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시청자들의 지나치다라는 열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를 인식이라도 한 듯이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이 툴은 오르모토 PD에게 반말을 하고 막대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전에 얘기를 했다. 지도를 하다 보면 좀 거칠게 나갈 수 있다고 모르모트 PD가 막대해달라라고 했다라면서 이 사전에 합의된 사항임을 전하면서 허리를 90도로 숙이기도 했습니다. 배윤정은 또 내가 너무 편하게 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마음에 안 들면 욕을 많이 해달라라고 방송을 통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배윤정 씨 정말 아주 유명한 안무가이죠. 여러 가지 춤과 그리고 가수들을 히트시키기도 했었는데 역시 뭐 방송은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는 합니다. 첫 방송이니까 또 방송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실수를 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재밌는 모습, 아주 활발한 모습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